안녕하세요.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 대박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저희 돌찰탕과 함께 비자 여행 오늘 하러 갑니다. 사실 저하고 집사람은 거주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둘째 딸은 계속 거주증이 있다가 요번에 안 만들었습니다. 사실 뭐 360일 있다 다시 해외에 나갔다 오면 다시 연장되기 때문에 비용도 좀 많이 들고, 그 다음에 거주증이 끝나기 전, 이제 아이디 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40일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뭐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든지 출생증명지 뭐 이런 거를 해와야 돼서 서류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, 그 다음에 또 비용도 많이 들고, 그래서 그냥 1년 되기 전에 한번 주변국을 다녀오기로 해서 오늘 아르메니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지역이 이제 오타짤라라는 지역입니다. 오타짤라.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르메니아로 가는 버스, 그 다음에 터키로 가는 버스, 이런 데서 우리가 오타짤라 이 지역에서 타게 됩니다. 원래 10월 15일이 이제 1년이 360일이 되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한 달 남았지만 요즘 계속 제도들이 바뀌고 있어서 미리 출발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국경 통과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으로 가는데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마르네울리라는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마르네울리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. 물론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일부 살고 있지만 가다 보면 이제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데,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아제르바이잔, 오른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.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조지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.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11월까지 5월서부터 육로 국경을 오픈한다고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또 지금 이제 11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육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항공료가 지금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. 그래서 조지아 상류층들, 고위층들이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항공권 때문에 육로를 안 여는 거다, 이런 불만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아르메니아는 육로로 터키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란,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육로가 가능한 데는 이란 국경과 조지아 국경밖에 안 됩니다. 특히 또 이란 국경의 경우는 국경에서 아르메니아로 넘어오는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.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 예레반까지는 올라면 거의 10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주로 조지아 국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그 생필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지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이 마르네올리를 지나서 국경 쪽으로 가다 보면 한국의 아파트 단지 입주 시작할 때 뭐 복 받으세요 이런 것처럼 세제라든지 화장품, 화장지 이런 걸 많이 파는 데를 보게 됩니다. 그런 데 나오면 이제 국경이 가까웁니다.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제 육로로 조지아에 왔다가 들어갈 때 길거리에서 그런 생필품들을 많이 사게 되면 기름값 정도는 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요. 조지아 사람들이 주인이고 그다음에 장사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합니다. 그리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은 아르메니아인이고,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면서 쓰는 언어는 러시아어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인터내셔널 길거리 장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지나가면서